어제 태풍 바비는 별다른 피해 없이 통과했죠. 역대급 태풍은 결국 오보가 됐지만 지난 장마 때 운영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대비는 어땠을까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꼴이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어제 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었던 남원 금지면 수해 지역입니다. 많은 비는 없었지만 주변 섬진강물이 빠르게 흐르며 조금 넘실댔는데 섬진댐이 초당 300톤 안팎의 물을 이틀에 걸쳐 방류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피해는 없어요. 그 정도는. 이제 이번처럼 사전에 이렇게 방류를 했다라고 보면 그때는 그냥 사전에 방류하지도 않고 내 가지고 있다가 수자원공사가 태풍이 접근하기 하루 전 홍수 통제소와 협의해 방류량을 정했는데 기상청이 강수량 예보를 상향 조정해 전라북도에 300mm의 많은 비를 예고하면서 방류량을 평상시에 6배 수준으로 크게 늘린 겁니다. 저희 기상청 예보하고 보니까 저희 한 150에서 200mm, 300톤 정도 방류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온 물량이 20mm도 안 돼요. 금요일까지 방류할 예정이었는데 300톤을. 공사 측은 결국 댐 저수율을 60% 초반까지 크게 낮췄는데 최악의 수해로 기록될 3주 전 장마 때 대응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이번엔 홍수통제소가 승인해준 방류량에 딱 맞춰 초당 300톤 안팎으로 꾸준히 내보내 물그릇을 비워냈다면 지난 장마 땐 무려 열흘 전부터 초당 600톤까지 방류한다고 승인만 받아놓고 비가 오든 말든 방류를 미적댔습니다. 결국 물폭탄을 얻어맞고서야 뒤늦게 초당 1000톤이 훨씬 넘는 물을 이틀에 걸쳐 허겁지겁 토해낸 겁니다. 뭐 달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홍수기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홍수 대비를 위한 수위를 조정하는 것이 다목적 댐 운영 방향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수자원공사의 안정적인 홍수 관리가 기상청의 오보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결국 원칙 없는 댐 운영의 오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건 아닌지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